네, 살짝 반걸음만 뒤로 와주시고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면 멋진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역시 사진 찍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루이스 W입니다. 네, 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떨리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첫 골든디스크예요.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그 마음.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든디스크도 오니까 아침밥도 먹고 오고 이랬어요. 든든하게 와가지고 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든든하게 드실 그 배심 그대로 이제 멋있는 공연을 보여주실 텐데, 2017년이 뉴이스트 W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궁금해요. 그만큼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무대에 계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앞만 보고 저희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팬 여러분들, 러브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힘이 돼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주행의 아이콘,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요즘 USW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핫한 분들이신데요. 과연 어떤 공연을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보여주실지, 앞서서 지금 재현 씨께서 떨려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지, 무대에서 또 다르겠죠? 긴장 안 하시잖아요. 워낙 또 훌륭하게 무대를 하시는 분들. 네, 또 열심히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대에 대한 힌트 살짝만, 여기 이렇게 수많은 팬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힌트 살짝, 이번에 아로시께서 좀 주실까요? 저희가 2013년에 발매했던 여보세요를 이제 편곡하면서 네, 무대 꾸며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이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디지털 음원 부문에서 워너원께서 신인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뒤에 혹시나 연락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별 얘기 없었나요? 네,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면서 서로 위치해서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USW 여러분께서는 또 오늘 또 어떤 상을 받게 되실지, 제가 왜 긴장이 되고 제가 왜 떨리죠? 네. 그 상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멋진 무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골든디스크에서의 USW의 첫 무대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하시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W 여러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